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첫 솔로 싱글 세븐으로 드디어 빌보드 핫100 최고의 자리에 오르며 역시 글로벌한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7월 24일 발표된 미국 빌보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정국이 지난 14일 공개한 솔로 싱글 세븐이 메인 싱글 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세븐은 1958년 핫100 차트가 시작된 이래 차트 진입과 동시에 1위로 직행한 핫샷 68번째 곡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핫100은 스트리밍, 라디오 방송 횟수, 음원 판매량을 종합해 싱글 순위를 매기는 빌보드 메인 차트로 세븐은 7월 14일에서 20일까지 주간 집계에서 다운로드 15만 3천 건, 스트리밍 횟수 2,190만 건, 640만 라디오 방송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빌보드는 핫100 차트 선정 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손봐서 일각에선 K-POP 아티스트들의 설 자리를 좁힐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국은 매력적인 음악과 탄탄한 가창력, 거부할 수 없는 매력 등으로 대세적인 인기로 거뜬 1위로 직행했습니다. 또한 정국은 빌보드 핫100 1위뿐만 아니라 동시에 글로벌 200 1위, 글로벌 1위를 차지하며 올킬하는 무서운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POP을 넘어 전세계 팝 기병을 한 번에 잡아버린 분, 정말 대단합니다. 이번 주 빌보드 핫100은 빌보드 65년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1위 레이스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짜릿한 기쁨을 더욱 안겨주는 소식인 것 같습니다. 정국은 지난 새벽 이버스에 찾아와 더 위로 가자 라며 씩씩한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처링에 참여했던 라또도 처음으로 핫100 1위를 차지하는 기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라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아, 저 이제 보라 소녀인가요? 영원히 고마워. 나를 믿어준 JK 고마워. 라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준 정국의 소식이었습니다.